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제프 할레디입니다. 자, 한국 이름은 하진표라고 합니다. 미국에서 학부 다니면서 회계학 전공했는데요. 회계학 공부하면서 다른 한국 친구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. 그 친구들은 같이 놀면서 조금씩 단어 가르쳐달라고 했고, 저도 영어 조금 도와줬고,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울수록 재밌어서 나중에 고대 와서 어학당에서 다른 교수들 만나면 한국말 잘하니까 되게 좋아해요. 한국에서 백인 만나면 역으로 해야겠다 이런 게 좀 있는데, 저는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지금 연구하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. 그 대학원에서 음성학 전공했는데, 그러니까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공부하면서 발음 배우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, 어떻게 하면 한국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저도 되게 힘들게 배워서 이제 다른 외국인들이라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모든 언어는 다 특징이 있고요. 저는 자음 많이 연구해서, 한국 자음 책에 볼 때는 디귿, 티귿, 산티귿 이게 세 개 있잖아요. 대부분 언어는 두 개밖에 없어요. 중국어도 DT 소리 있는데, 한국어는 세 개 있어요. 좀 배우기 힘들어요. 그게 세 개 있기 때문에, 두 개 아니고. 고대에서 공부하게 되면 제 수업도 듣고 같이 한국어에 대해서 좀 배워갑시다. 감사합니다. 네.